미분양 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서 분양 시장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인데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주택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5천여 가구.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만 2천여 가구에 달했던 것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경기도는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은 늘고 주택 거래는 급감하면서 경기도 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실적이 거래 실적이 2만 1천 건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5천 건으로 약80% 가까이가 급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는 거의 위기 상태에 왔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를 줄 때에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와 합산해가지고 누진과세하지 말고 별도로 과세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한 주택을 팔을 때에 두채 이상이라 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 주택 당국자는 다음 달초 내놓을 부동산 종합 대책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좀또 다른 색다른 또 다른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4월 초 정도에 정부 안을 내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하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준입니다.